자, 이제 둘째 시간은 교재 135페이지 개공의 업무 범위인데요. 개공의 업무 범위에서도 해마다 한 문제는 꼭 출제가 됩니다. 내용들 이제 수월하니까 뭐 정리만 하면 될 거예요. 135페이지 봅니다. 네. 개공의 업무 범위예요. 업무의 범위. 즉 개공들이 할수 있는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할수 있느냐 그 말인데,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이 개공은 세 종류가 있는 걸 알겠죠. 이제 법개공, 공개공, 이제 부개공 이렇게 이제 세 종류의 이제 개공이 있어요. 이들의 업무는 본업이 있고, 그 다음에 본업 외에 겸업도 할수 있어요. 겸업. 우리 이제 보통 이제 부업이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부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겸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업은 아무래도 중개업이겠죠. 중개업이에요. 근데 중개업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에 대한 중개업이냐면 바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공들이 중개할 수 있는 이 중개 대상물은 어떤 물건들에 대한 중개업을 할수 있는지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개공들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는 중개업을 하면서 어떤 물건들을 할수 있냐? 중개 대상물은 총 다섯 가지가 있죠. 토, 권, 입, 공, 광. 이건 이제 다 알겠죠. 토, 권, 입, 공, 광. 즉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러면 이 법상의 개공은 법개공이건 공개공이건 부개공이건 전부 토, 권, 입, 공, 광에 대한 중개업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개공별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법개공도 이와 같은 물건에 대한 중개업할 수 있고, 공개공도 이와 같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업할 수 있고, 부개공도 이와 같은 토건 입공광에 대한 중개업을 할수 있으므로 개공별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는 같다 다르다. 물건의 범위는 동일하다 같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험법에서 개공별로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차이가 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없고 똑같다 이렇게 되겠죠. 예. 참고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개공은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도 있죠. 이를 우리는 줄여서 이제 특수법인이라고 이제 표현할게요. 특수법인은 이와 같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다 중개업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죠. 특수법인은 해당되는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즉할수 있도록 허용된 물건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은 중개 대상물 다섯 가지를 다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법률에서 할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것만, 허용된 것만 할수 있어요. 허용된 것만. 대표적으로 특수법인 중에서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있죠. 농업협동조합법 12조에 규정돼 있는 농협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물건을 다 중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물건 중에서도 어떤 것만, 농지, 즉 농업협동조합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물건은 농지밖에 없어요. 농지만 중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상의 개공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과 다른 법률에 규정된 개공이 중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는 이거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죠? 예, 다르다. 이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법상의 개공은 토건 입공광을 다 중개할 수 있지만 특수법인은 다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일부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바로 이제 중개 대상물의 범위니까 한 집은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 범위 중에서도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을 할때 있어서 이 중개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는 건이 법상의 개공이 할수 있는데, 이 중에서 법개공과 공개공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의 지역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중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바로 두 번째인데, 이 지역의 범위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 있냐 이거예요. 법개공과 공개공은 이와 같은 물건을 중개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와 같은 물건이 전국에 있는 거죠. 전국에 있는 토건 입공광에 대해서 중개할 수 있어요. 물론 법개공의 분사무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토건 입공광에 대해서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만 좀 다르죠. 부개공은 전국에 있는 물건을 다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물건 중에서도 어느 물건을 할수 있냐면, 원칙은
부계공예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업무 지역 관할 구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내에 있는 토건 입공광에 대해서만 중요하시는 게 원칙이죠. 네, 근데 부계공이 예외적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중개할 때는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가 되어 있는 물건이라면 여기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이라면 공개된 물건이라면 이 공개된 물건이 토건 입공광일 텐데 공개된 물건은 정보를 공개한 다른 개공과 같이 공동으로 중개할 수 있죠. 그래서 공동 중개도 가능하다. 이때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은 자기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광도가 아닌 다른 특광도 지역에 있는 물건도 광고를 한 다른 개공과 같이 공동 중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시제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시험에 꼭잘 나와요, 이런 거. 주의할 것은 주의할 것은 부계공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했다 해서 무조건 업무 지역이 전국된다는 것은 아니고 정보망에 공개가 돼 있는 물건이라면 전국에 있는 거다 중개할 수 있지만 공개되지 아니한 것은 관할 구역 외의 물건은 중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망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한다 해서 당연히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또한 부계공이 법계공이나 공계공과 같이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공동 사용한다 해서 업무적이 당연히 전국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법계공과 부계공이 또는 공계공과 부계공이 같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특광도 내에 있는 것만 중개할 수 있는 것이지. 법계공과 공계공과 이 부계공이 같이 사무소를 쓴다 해서 법계공, 공계공처럼 전국에 있는 물건을 중개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개공은 본업으로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업뿐만 아니라 겸업도 할수 있어요. 겸업을 할수 있답니다. 할수 있다는 거죠. 겸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한다면 만약에 겸업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만일 한다면 겸업을 할 수가 있는데 할수 있는 범위는 어떤 업종을 더 부합할 수 있냐 이거는 이제 개공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게 아주 매년 시험 나오는 건데 그게 바로 교재 1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개공별로 겸업을 할수 있는 범위가 뭔지를 하나하나씩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법계공이 겸업을 할수 있는 범위는 법 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 14조에 규정된 업무만 할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14조에 규정된 업무가 본업으로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업 외에 겸업할 수 있는 것은 6가지만 겸업이 가능하죠. 6가지만 가능하도록 제한이 있는 거예요. 6가지만. 그 6가지를 외워두셔야 되고 100%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자를 따서 이제 정리할게요. 관상, 기분, 소경 해서 6가지입니다. 자, 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이에요. 즉, 물건을 대신 관리해 주는 거죠. 근데 모든 물건을 대신 관리해 주고 관리 대행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만 관리를 대신해 주고 그 관리 대신해 준 관리 대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상담도 할수 있어요. 상담인데 부동산의 이용에 대한 상담, 개발에 대한 상담, 거래 관련된 상담을 해주고 상담료를 받을 수 있죠. 상담료를 우리는 무슨 상담을 우리는 영어로는 컨설팅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컨설팅.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개업 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하여 중개업을 잘할 수 있도록 중개업에 대한 경영의 기법을 제공해주거나 또는 경영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정보 제공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법계용이 중개업을 잘할 수 있도록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해 주는 것은 오로지 개공을 대상으로, 즉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이지 개공이 아닌 일반인 또는 등록신청자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걸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분은 분양대행인데 이 분양대행도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분양을 대응하시는 것은 아니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 대응을 해주고 분양 대행료를 받으시는 거죠. 대행이란 말은 전부 다 대리죠, 대리. 예. 상가나 주택을 대신 관리해주고 관리 대행료, 상가나 주택을 대신 분양해주고 분양 대행료를 받으시죠. 예. 자, 그다음에 손은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소개해주고 소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사업체, 도배업체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소개는 직업소개라든가 혼인소개는 해당되지 않고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의 이사업체를 소개해주거나 도배업체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경매 및 공매에 붙여진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분석해 줄 수도 있고 취득을 알선해 줄 수도 있으며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을 대리해 주고 그 대행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를 하시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려면 요거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법원에 가서 별도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별도로 하고 감독을 받아야 돼요. 이때 법원은 개공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방법원장이죠. 그래서 개공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방법원장한테 가서 먼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지만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아무리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만을 뭐할수 있지만 이거 하려고 별도로 법원에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법원에 매수 신청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을 할수 있죠. 또한 공매에 붙여진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공매에 붙여진 부동산은 요 같은 업무를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요 공매에 붙여진 부동산은 전혀 법원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할 때만 법원이라는 지방법원장한테 가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만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전혀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하지 않아도 경매 물권 권리 분석 취득 알선할 수 있고 공매에 붙여진 부동산은 전혀 이런 법원에 매수 신청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를 다할수 있다는 차이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법개공은 이와 같이 할수 있는 업무는 겸업은 여섯 가지밖에 없고 그 외에는 더할 수가 없으니까 이 외의 업무는 법개공은 겸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여섯 가지가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만약에 겸업했다면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업무가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했다면 이때는 등록관청이 이 법개공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건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주의할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주 기초 상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건 거저 주는 문제가 나겠고 시험에서는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문제를 내게 됩니다. 특히 관리 대행과 분양 대행, 관리 대행과 분양 대행 이두 가지는 오로지 뭐만 할수 있어요?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만 관리 대행, 분양 대행할 수 있지 상가 주택이 아닌 토지라든가 또는 공장이라든가 또는 창고라든가 요 같은 것들은 관리 대행이나 분양 대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주의하셔야 돼요. 꼭 알아두시고 또한 경영기법 제공, 경영정보 제공은 중개업을 잘할 수 있도록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에 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개공이 아닌 사람, 예를 들면 개공이 아닌 사람이니까 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한다면은 중개업에 대한 경영의 기법, 경영의 정보 제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또한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소개해 줄수 있는 것이지 직접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직접 운영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이렇게 꼭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꼭 나오는 사항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개공 중에서 공개공도 부업을 할수 있고 또한 부개공도
중개업에 겸업을 할수 있는데 공개공이 겸업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이 없어요. 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하고 싶은 업종 다할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 이거죠. 따라서 법개공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겸업을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다면 못하겠지만 다른 법률에서 요거 못한다 이렇게 별도로 제한을 주고 있으면 못하겠지만 다른 제한이 없다면 공개공은 중개업 대상물에 대한 중개업을 하면서 본업하면서 그 외에 법개공이 할수 있는 관상, 기본, 소개 업무도 다할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업종으로서 식당, 슈퍼, 편의점, 이발소, 뭐 옷가게, 빵집, 술집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시면 중개사무소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서 연초 소매업을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지물포업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그 경복궁 뒤에 보면은 삼청공원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삼청공원 길 가다 보면 중개업소 보면 거의 대부분은 중개업하면서 악세사리점 이것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업 제한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부개공은 원칙적으로 겸업 제한이 없지만 단한 가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업종만 한 가지만 겸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제한을 뒀어요. 어떤 한 가지를 못하냐? 부개공은 아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공이잖아요. 그래서 경매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부개공은 경매나 공매에 붙여진 부동산에 대해서는 권리 분석 못 해줘요. 취득의 알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다고 매수 신청의 대리나 입찰 신청의 대리도 할 수가 없어요. 요거 하나를 할 수가 없도록 부칙에 제한을 뒀고 그 외에는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개공은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지만 다만 법개공에게 허용된 업무 중에서 요 경공매 업무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관상 기본 소경도 다할수 있고 그때 관리대행 분양대행은 상가 주택에 대한 관리대행 분양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관리대행 분양대행도 할수 있는 거죠. 다할수 있는 거예요. 이사업체 소개뿐만 아니라 이사업체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개공은 요 하나 업종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할수 있다. 그러면 세 종류의 개공 중에서 겸업 범위가 가장 큰 개공은 1등이 공개공, 2등이 부개공, 3등이 법개공 꼴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인 개업공인사로 등록을 한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가 지난주에 법개공만 주된 사무소 건물 외에 분사무소 둘수 있었죠. 그래서 법개공으로 등록한 이유는 바로 분사무소라는 것을 둬서 중개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법개공은 분사무소를 별도로 둘 권한이 있고 공개공과 부개공은 분사무소 설치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예. 요 같은 내용으로 경험 내용도 정리했습니다. 예.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이제 141쪽 인장 등록을 들어갑니다. 인장 등록도 해마다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인장 등록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인장 등록. 141쪽. 네. 인장 등록. 자, 도장이라는 것이죠, 인장은. 그리고 등록이라는 것은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등록관청에 알리는 행위를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인장 등록을 언제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인장 등록을 해야 될 의무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인장 등록 의무가 있고 그 외자, 즉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법개공의 사원임원이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사원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리 임원사원이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임원사원은 중개보조원과 똑같이 단순 업무 보조만 할수 있고 중개업무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자격이 없는 임원사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이 개공은 법개공이건 공개공이건 부개공이건 다 인장 등록 의무가 있고 소공도 법개공에 소속된 자건 공개공에 소속된 자건 부개공에 소속된 자건 전부 소공도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느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돼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 개공이건 소공이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개공은 언제 인장 등록 신고 같이 할수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언제? 네, 맞아요. 등록을 신청을 할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신청 시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소공도 언제 같이 할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고용 신고할 때. 고용 신고할 때 인장 등록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같이 할수 있어요.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 자, 그럼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개공은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신고 같이. 소공도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지만 고용 신고할 때 인장 등록 신고 같이 할 수는 있다 그 말이죠. 예. 자, 인장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했어요. 요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 예면은 개공 이름이 한병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병용 이렇게 새겨진 것을 요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등록관청에 가서 신고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인장 등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도장을 사용하겠다라고 등록관청에 알려놓고 업무를 하다가 요도장이 깨지거나 또는 분실됐거나 또는 오래오래 많이 사용해서 마모가 됐거나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도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경된 거예요, 변경. 그래서 등록한 인장이 변경됐다는 말은 마모가 됐거나 또는 분실됐거나 훼손된 경우를 말해요. 그러면 이 도장 사용할 수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도장을 사용하겠다라고 등록관청이 또 알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인장 등록을 했으면은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다가 이걸 사용하다가 이 도장이 변경이 됐으면 또이 도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다른 도장으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등록관청이 또 알려야죠. 이거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또 해야 돼요. 이를 우리는 변경 등록이라고 합니다. 변경 등록은 변경된 날로부터 7일이에요. 그래서 요도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모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도장으로 쓰겠습니다 해놓고서 한병용 이렇게 새긴 도장을 갖다 해도 되겠죠? 그래서 바꿔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변경 등록해야 되는데 변경 등록은 7일 이내라는 거. 그럼 인장 등록은 언제? 업무 개시 전. 다만 등록 신청할 때,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수 있다. 근데 변경됐으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라는 날짜 매년 나와요. 7일 이내 변경 등록도 해야 된다. 등록관청에. 이때 인장 등록하는 방법이나 변경 등록하는 방법은 등록관청을 방문해서 인장 등록해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로 등록해도 됩니다. 그래서 방문 또는 전자문서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법이 개정됐으니까 개정된 내용 시험에 꼭 나오죠. 그래서 알아두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좀 알아두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도장을 사용하겠다고 알려야 되느냐? 그게 바로 교재 142페이지 양가로 3번 등록해야 할 인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무조건 시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어떤 도장을 사용하겠다라고 등록해야 되느냐? 이 등록할 요 인장은 어떤 건지 개공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개공별로 등록을 해야 될 인장은 어떤 것을 등록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때 법개공이 등록을 할 인장은 어떤 것이고 공개공, 부개공을 합쳐서 우리는 법인이 아닌 개공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개인인 개공이라고도 해요. 개인인 개공. 자, 그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도 인장 등록해야죠. 그래서 둘로 나눠놨어요. 자연인이 등록할 인장과 법인이 등록할 인장 둘로. 그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이거 시험 무조건 나와요. 네.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등록한 법인의 인장이라는 것은 상업등기소에 가서 법인 인감 신고를 마친 법인 인감 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등록해야 된다는 거 말이죠. 법인의 인장이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예.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지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뭐 법인 도장을 파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대한부동산중개람 이렇게 새기겠죠. 그리고
대표이사라까지 새겨야 대표이사. 대표이사 이름이 설령 홍길동이라 하더라도 홍길동 이름을 새기는 건 아니고 그냥 주식회사 무슨 무슨 주식회사 무슨 무슨 주식회사 대한부동산 중개 그리고 대표이사까지만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별표도 하고 막 새기죠. 우위 좀 막기 위해서. 대표이사 이름은 새기는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일단 도장을 파서 상업등기소에 가서 법인 인감 신고를 마치죠. 상업등기소에 가면 가서 인감 신고를 마쳐요. 서울 같으면은 덕수궁 대한문이라고 있죠. 시청 앞에. 시청 건너편에 덕수궁 있고 덕수궁 돌담길 따라서 한 300m 정도 걷다 보면 왼쪽에 상업등기소가 있죠. 거기 가서 인감 신고를 마치는 거예요. 인감 신고 마치면 이때부터는 이 도장이 법인 인감 도장이 되는 거죠. 요거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등록관청에 알려야 되는데 이 도장을 법인의 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다른 방법 없어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될분 크기는 규격 제한이 없어요. 크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로 크기, 세로 크기 각각 몇 미리 뭐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이때 인장 등록을 한 방법은 방문해도 되고 전자문서 가능하다 그랬죠. 이때 방문 전자문서 가능한데 이때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인감 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거죠. 즉, 요 도장이 법인 인감 도장 신고를 마친 법인 인감 도장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해서 법인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인감 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인장 등록을 가름한다는 것도 꼭 알아둬야 되겠죠. 자, 근데 법인이 만일 별도로 분사무소를 둘 수도 있죠. 분사무소. 법인의 분사무소를 뒀다면 분사무소에서도 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도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장 등록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하는데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어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는 것은 책임자의 도장이에요. 일반 회사와 같이 사용인감계를 내서 사용인감계를 낸그 도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책임자의 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등록할 수도 있다 이거죠. 네. 이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알아요. 네. 그다음에 법인이 아닌 개공 즉 개인인 개공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우리는 공개공과 부개공 여기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소속 공인회사 이분들의 공통점은 자인이죠. 이분들은 인감 도장을 사용할 의무가 없어요. 막도장 사용해도 돼.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나 또는 주민등록표에 성명이 나타나 있으면 돼요. 성명이 나타나 있으면 돼요. 크기도 원형이건 사각형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크기가 제한이 있어요. 가로 크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가로죠. 가로 크기도 7mm 이상 30mm 이내의 크기여야 되고 세로 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한이 있어요. 세로 크기는 여기가 세로죠. 세로 크기도 7mm 이상 30mm 이내인 성명이 나타나 있는 인장을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자, 그 대신 막도장에도 상관없다 이거죠. 인장 등록하는 것도 인감증명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공개공, 부개공, 소공이 인장 등록을 할때제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은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에 도장을 찍어서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아까 법인인 개공이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법인 인감 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라 그랬죠? 그렇지만 법인이 아닌 개공과 소공은 인감도장 사용할 의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요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 차이가 있어요. 이거 구분해서 꼭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법개공이 인장 등록을 해야 될 때, 법개공은 어떤 도장을 등록해야 되냐?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다른 거 허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크기 제한은 없다. 법인의 인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은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법계공이 아닌 계공, 즉 개인인 계공이라고도 하고 또는 공계공, 부계공이라고도 하고 또한 소공, 이분들은 인감 도장 사용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이들의 성명이 나타나 있으면 된다. 그 대신 크기는 제한이 있다. 가로 크기도 7mm 이상 30mm 이내 요 범위에 들어가야 되고 세로 크기도 7mm 이상 30mm 이내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막도장도 상관은 없는 대신 크기만 제한이 있다. 또한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도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이다. 차이점을 구분하세요. 네. 그렇다면 공계공이나 부계공이나 소공이 가로 세로 각각 10mm의 크기로서 자기 성명이 나타나 있는 인장을 등록해도 되겠죠? 10mm면 요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20mm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30mm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7mm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요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을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네. 요거 전부입니다. 물론 변경 등록하는 방법도 똑같은 거예요. 등록한 인장이 변경됐을 때 법인은 다시 도장을 새겨서 상업등기소 가서 법인 인감 변경 신고를 하고 법인 인감 변경 신고를 마친 새로운 인감 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때 신고하는 방법도 새로 인감 증명서 뜨다가 새로 제출하는 게 바로 변경 등록하는 것이고 공계공과 부계공 또는 소공이 인장 등록했다가 등록인장이 변경됐을 때 새로 도장을 파서 이때 도장 파는 것도 이들의 성명이 나타나 있는 도장을 파고 그리고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 30요 범위 안에 새로운 도장을 파서 이번에는 인장 등록 신고서가 아니라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때 제출할 때 방문 제출도 가능하지만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하다. 끝이에요. 예. 나머지는 이제 내용 간단합니까? 143페이지 큰 3번 볼까요? 등록인장의 사용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즉 개공과 소공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등록된 인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서류에 즉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는 등록된 인장 그거를 사용해야 된다. 물론 등록하지 않은 도장을 또 엉뚱한 도장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서류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죠.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이미 계약은 성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위반했기 때문에 제재는 받습니다. 그래서 음영박스 밑에 위반 시 제재. 개공이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한 인장이 변경되었는데 질내 변경 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서류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을 때는 등록관청이 이 개공에 대해서 유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고요. 한장 넘어가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지 않았거나 또는 서류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면 시도지사는 이 소공에 대하여 유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45페이지에 있는 신고서는 인장 등록 신고서와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가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돼 있는데 이는 공계공과 부계공과 소공에 적용되는 서식이에요. 법계공은 이 인장 등록 신고서,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감 증명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인장 등록하고 변경 등록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 한장 넘어온 146페이지 제5절 이번에 이제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의무인데요. 와, 여기에서도 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면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의무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네.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의무에서 네. 보겠습니다. 한 문제가 나와요. 146페이지. 네.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의무.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법계공도 있고 공계공도 있고 부계공도 있습니다. 근데 법계공이 별도로 분사무소를 또둘수 있죠. 그런 경우
이와 같은 계곡은 자기 자의에 따라 쇼크 폐업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자기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예요. 안 하려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에 따라 계곡은 자유롭게 폐업, 휴업 다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법계용 같은 경우 분사무소별로 따로따로 분사무소만 휴업 폐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는 그대로 중개업을 하면서 분사무소만 휴업하거나 분사무소만 폐업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네. 자, 휴업은 현재 중개업을 하다가 휴업을 하겠지요. 폐업은 현재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할 수도 있고 휴업하다가 휴업 기간 중에 폐업해도 상관이 없고 업무 정지 받아서 중개업을 못 하다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같이 개공은 자유롭게 휴업 폐업 등을 할수 있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개공이 휴업 폐업 등을 하고자 할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휴업을 했을 때는 어떨까요? 만약에 휴업을 했다 하더라도 개공의 신분은 그대로 인정되는 거죠? 휴업했다 하더라도 등록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휴업 신고했다 하더라도, 즉 휴업 신고하여 휴업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등록은 살아있기 때문에 등록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죠? 등록 기준을 유지해야 되니까 휴업 신고했어도 중개사무소 건물은 그대로 확보하고 있어야죠. 사무소는 유지하고 있어야죠. 네. 그렇지만 휴업 신고해서 사무소를 계속 유지하려니까 월세는 나가잖아요. 비용만 나가잖아요. 그래서 휴업 기간 중에도 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네. 또한 휴업 신고했어도 등록은 살아있기 때문에 휴업 신고하고 나서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라든가 중개보조원 사원임원 등이 소공등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휴업 신고하고 다른 개공에게 취직을 하게 되면 이건 이중 소속이 되어 등록 취소 처분 받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받습니다. 따라서 휴업 신고하고 휴업 기간 중에 다른 개공에 소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개공에 소속을 할 수가 없다. 또한 휴업 신고했어도 등록은 살아있기 때문에 휴업 신고하고 또 등록을 할 수도 없죠. 이중 등록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네. 휴업 기간 중에는 중개 업무 합니까 안 합니까? 휴업 기간 중에는 중개 업무를 안 해요. 중개 업무 안 하니까 휴업 기간 중에는 보증을 유지할 필요가 없죠. 업무 보증. 그러니까 보증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휴업 신고해서도 조금 있으면 지 마음대로 다시 마음대로 재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할 의무는 전혀 없는 거예요. 철거 의무는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예. 그런데 폐업을 했다면 좀 다르죠. 폐업을 했다면 개공의 신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폐업하고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즉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하는 거 가능하죠? 예. 또는 그렇지 않고 폐업하고 다시 등록, 재등록하는 것도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폐업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폐업해서도 폐업하면 뭐를 해야 될까요? 폐업했으면 폐업 신고해야 되는데 폐업 신고하고 나서 지체 없이 중개사무소 간판은 어떻게 돼요? 철거를 해야 되겠죠? 간판 철거하지 않으면 폐업한 개공의 사무소에 계속 손님들이 올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판 철거해야 돼. 그래서 간판도 철거하고 등록증은 어떻게 될까요? 폐업 신고했으면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등록은 살아있기 때문에 등록 기준 유지, 사무소 유지 이전은 가능. 그렇지만 휴업했어도 개공의 신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개공에 취직하셔도 없고 등록할 수가 없다. 폐업했으면 등록의 효력은 사라진 거기 때문에 폐업하고 다른 개공에 소속하는 것도 가능, 다시 등록하는 것도 가능. 그렇지만 간판은 철거해야 된다. 이런 차이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이세요.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서 오른쪽 교재 147페이지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의무, 폐업 신고 의무부터 보겠습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신고 의무 보겠습니다. 폐업 신고부터 볼까요? 예. 자, 폐업이라는 것은 중개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폐업하기 전에 먼저 신고는 해야 돼요. 즉,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을 하고자 하려면 폐업하기 전에
먼저 몇년몇월 며칠부로 폐업하겠습니다라고 폐업하겠다라는 신고는 해야 돼요. 폐업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지 않고 폐업을 했다면 이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떨어집니다. 이때 폐업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지 폐업하고 나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폐업 신고하는 방법은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에 대한 신고서 소식이 같이 돼 있는데 이 신고서에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폐업합니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거기다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을 같이 첨부하여 이를 같이 등록관청에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제출을 등록관청에 제출할 때는 방문 제출만 가능하지 전자문서 제출은 할 수가 없죠. 전자문서 제출은 할 수가 없다라는 차이점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폐업 신고했으면 어떻게 해요? 폐업 신고하고 나서 지체 없이 뭐 해야 돼요? 예, 맞아요. 간판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폐업 신고하지 않고 폐업을 했을 때도 100만 원 이하 드려요. 폐업 신고했지만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등록관청이 간판 철거를 명령하지 않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꼭 알아둬야 되겠죠. 예. 꼭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휴업 신고 들어갑니다. 이 폐업 신고 별표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휴업 신고 보겠습니다. 자, 휴업 신고는 항상 휴업한다 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 휴업 한때가 아니라 휴업 하고자 할 때예요. 이때는 3개월 되기 전에 미리 휴업하는 거예요. 미리 휴업 신고하는 거죠. 3개월 되기 전에.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된후 3개월이 초과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 아니하고자 할 때, 이때만 3개월 되기 전에 미리 신고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휴업 신고는 사전 신고지만 휴업하기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휴업한 지 3개월 되기 전에 등록 후 3개월 되기 전에 미리 휴업 신고하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 3개월 이하의 휴업은 3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이하의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몇년 나와요. 이때 신고하는 방법도 폐업 신고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폐업 신고하는 방법, 휴업 신고하는 방법도 신고서가 있는데 이 신고서 이름이 휴업, 폐업, 재개, 기간에 대한 변경에 대한 신고서 소식이 같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는 것만 가능하고 전자문서 제출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휴업 신고도 미리 3개월 되기 전에 미리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휴업 신고할 때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업하겠습니다라는 휴업 기간을 정해서 신고합니다. 그런데 휴업 신고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업무를 재개할 수는 있어요. 휴업은 개공이 자기 뜻에 따라 자유롭게 휴업을 했기 때문에 휴업 기간 중에도 재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재개하기 전에 먼저 재개하겠습니다라는 재개 신고를 해야 될 의무는 있는 거예요. 즉 재개 신고는 언제 하냐? 휴업한 중개업을 즉 휴업 신고했어요. 휴업 신고했다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업무를 재개하기 전에 미리 재개하겠습니다라는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때 재개 신고하는 방법은 휴업, 폐업, 재개 기간 변경에 대한 신고서 소식인데 이 신고서 소식만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증을 또 첨부할 수는 없죠. 그 이유는 휴업 신고할 때 어떻게 했어요? 휴업 신고할 때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첨부해서 휴업 기간 중에는 이 등록관청에 신고 등록증이 등록관청에 반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이지 여기다가 등록증을 첨부한다느니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도 꼭 알아야 되죠. 그럼 이를 신고서를 제출할 때 어떻게 제출하냐?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지만 또는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걸 꼭 알아두죠. 그러면 재개 신고는 방문 신고했어요. 또는 전자문서 신고했어요. 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럼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휴업 신고할 때 제출했던 이 등록증 있죠. 이거를 지체 없이 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그대로 반환을 해야죠. 반환.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 줘요. 즉시 반환. 근데 전자문서로 재개신고했을 때 이때 등록증은 찾으러 가야 돼요. 등록관청에 보내주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이와 같은 재개신고는 업무 재개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업무 재개하기 전에 재개신고하지 않고 먼저 재개부터 했다면 등록증 못 찾아왔죠? 그러니까 사무소에 등록증 못 걸어놨죠?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휴업 기간에 대한 변경 신고였어요. 휴업 기간을 변경한다라는 신고예요. 이거는 휴업 기간을 연장한다는 신고거든요. 자, 휴업 신고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업하겠습니다라고 휴업 기간을 정해서 신고했는데 휴업 기간을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휴업 기간을 변경하겠습니다라는 신고를 해야 돼요. 이 변경 신고도 휴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휴업 신고했잖아요. 휴업 신고했다가 다시 업무를 재개한다면은 휴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휴업기간 만료되기 전에 등록관청에다가 저 휴업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라고 기간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 신고도 등록증만 첨부하는 것이 아니요 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이지 등록증을 첨부할 수는 없죠. 왜? 휴업신고할 때 이미 휴업신고할 때 등록증은 반납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지만 또는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하다라는 거 같이 알아둬도 되겠죠. 네. 휴업 기간 변경은요, 사정 있을 때는 5개월, 1년 기간 막 연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요 신고 사유를 네 가지를 정리합니다.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폐업하기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해야 된다. 폐업 신고하는 방법은 신고서에 몇년몇월 며칠부로 폐업한다라고 기록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이다. 이때 방문 제출만 가능하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는 없다. 그리고 폐업 신고가 나서 그 계곡이었던 사람은 지체 없이 간판도 철거해야 된다. 휴업 신고. 휴업 신고는 항상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와 등록 후 3개월 초과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 3개월 되기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해야 된다. 휴업 신고하는 방법도 폐업 신고하는 방법과 똑같이 신고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업한다라는 휴업 날짜를 정하고 등록증을 같이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방문 제출해서 휴업 신고해야 된다. 등록증 첨부하기 때문에 전자문서 첨부할 수는 전자문서로 할 수는 없다. 3월 이하의 휴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받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고. 휴업 신고했다가 휴업 신고했다가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려면 업무 재개하기 전에 먼저 재개 신고를 해야 된다. 재개 신고하는 방법은 신고서만 제출하지 등록증을 또 제출할 수는 없다. 휴업 신고할 때 이미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반납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등록관청을 방문해서 재개 신고해도 되고 또는 전자문서로 재개 신고해도 된다.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 주고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고서 업무를 재개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휴업 신고했다가 휴업 기간을 늘리려면 휴업 기간 변경한다는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이 휴업 기간 변경 신고는 휴업 기간 만료되기 전에 등록관청에 기간을 연장합니다라는 변경 신고하는데 신고서만 제출할 뿐 등록증을 첨부할 수는 없다. 왜? 휴업 신고할 때 이미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방문 제출해도 되지만 이와 같은 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휴업 기간 변경 신고는 사정이 있으면은 횟수 제한도 없고 휴업 기간 변경하는 날짜도 제한 없다. 이런 거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자, 그런데 휴업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휴업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휴업 기간 제한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휴업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원칙적으로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했어요. 6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즉 사정이 있다는 것은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징집으로 인해서 이병, 즉 군대를 가게 됐다든가 취학, 취직 또는 유학을 가게 됐다든가 그 밖에 이해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서 배우자가 사망했다든가 또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엄청난 치료를 요한다든가 했을 때는 이때는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했을 때는 등록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반 시세까지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151페이지 이제 서식을 세 번째 보게 되는데 이제 서식을 세 번째 보다 보니까 이제 눈에 익혔겠지요. 예, 그래서 신고서 서식이 휴업, 폐업, 재계 기간 변경에 대한 신고서가 같은 서식으로 되어 있고 휴업 신고할 때는 휴업 기간이 언제라는 것을 기재하고 등록증 첨부하여 제출. 폐업 신고할 때는 폐업에다 체크하고 폐업하는 날짜를 기재하고 등록증 첨부하여 직접 방문 제출. 근데 재계 신고할 때는 재계좌에다 체크하고 몇년몇월 며칠부로 재계합니다라고 신고서만 제출하고 등록증은 또 첨부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재계 신고는 방문 전자문서 가능. 또한 휴업 기간 변경 신고할 때는 휴업 기간 변경 옆에 체크하고 몇년몇월 며칠부터 몇년몇월 며칠부로 휴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휴업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연장하겠습니다라고 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여 휴업 기간 변경 신고 요 신고에다 체크하고 신고서만 제출. 따라서 방문 전자문서 선택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도 뭐 이제 뭐 워낙 내용이 쉽기 때문에 머릿속에 박아두면 되는 거고 뭐 이걸 갖다 이해한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암기가 들어가면 무리 없이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한세 문제 맞추는 공부했네요. 그래서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한 문제. 인장 등록에서 한 문제, 폐업, 휴업 등에 대한 신고 의무에서 한 문제. 어유, 세 문제 맞췄으니까 내용이 쉽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이렇게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152페이지 제6절 중개 계약하고 그다음에 제7절 부동산 거래 정보망 여기까지 하게 되면 다음 주에서도 한두 문제가 꼭 나오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시간 예, 한두 문제 나오는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관련된 내용을 쉬었다 하면은 오늘도 한 최소한도 다섯 문제 이상은 맞춰가는 그런 즐거움을 갖고 가시는 거죠. 쉬었다가 중개계약 152페이지에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